네, 아침이 되니까요. 다시 볼로냐의 그 살로미하고 그다음에 야채 가래 가게 골목들은 다시 분산하게 움직이네요. 아침이니까 뭐 덥지도 않고요. 시원한 느낌은 오, 시원하고요. 네, 생동감 느껴지네요. 이제 시장 골목이니까 이제 네, 사람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또 카페 거리는 또 이제 이들이 워낙 좋아하잖아요. 코르네트나 이런 차 한 잔으로 또 아침을 또 해결하잖아요. 그런 분도 많고 또 일찍 서둘러서 예, 관광을 하는 관광객들도 좀 보이고요. 역시 볼로냐는 관광의 도시네요. 그래서 마음이 뭐랄까 좀 취한 상태도 좀 좋고요. 마음도 편안하고요. 여행하기에 참 좋은 곳 같아요. 그래서 큰 대도시보다는 이러한 예, 중소도시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아침으로 카푸치노하고 마르멜라타 콘 알비코카 한 잔 먹고요. 이제 저는 로마로 아웃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알폰소의 파스타 공작수 시즌2 미식기행 시즌2를 예,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또 기회 되면 또 시즌3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